자, 여러분들,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나 더빙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네요. 아, 입모양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아, 나 타이밍을 놓쳤다. 아, 참. 반갑습니다, 동네 꼬마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셔야 돼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현실 공포겠죠? 네. 예. 맞습니다. 현실 공포고. 원래는 처음에 좀 들어보고 가는데, 동네 꼬마님, 오늘은 네.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불과 지금부터 한 6년 전쯤 있었던 얘기고 예. 차량을 팔고 있는 이제 제 지인한테 들은 지는 좀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 조금 이제 떨어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희 신차 영업사원이라는 이 직업이 입사의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원해서 들어오고 입사 문턱이 낮은 만큼 또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매장에서 당직자가 이제 당직을 서고 있는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손님이 한 분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차량을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면접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 오늘 뭐 신입 면접 있나 보구나 하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아 오늘 면접인데 벌써 오셨냐고 상담실 좀 안내해드리고 차 한잔 내줘라. 그래서 예 하고 거기를 안내를 해드렸더니 곧 대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상담 그러니까 면접이죠. 면접을 쭉 진행을 했대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 뭐 나이는 33살이고 그래도 묻는 말에 싹싹하게 대답도 잘하고 얼굴도 웃는 상이고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하자 없으면 오라이 땡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가 월 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부터 첫 출근 시작하고 열흘 정도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 다음 달 초반에 있을 이제 본사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한 세 달 정도. 네. 그런 건 나올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셔라 해가지고 20일자부터 출근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직원들 중에 팀이 나눠지고 신입교육팀이 보통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신입교육팀 팀장은 그래도 경력이 좀 있고 업무 처리가 좀 꼼꼼하고 이런 분들이 팀장을 하시는데 여기 신입교육 팀장은 그 당시 나이가 46살이었다고 그러고 성격이 좀 꼬장꼬장했대요. 되게 일처리 빈틈도 없고 하지만 신입들을 진짜 꼼꼼하게 알려주는 그런 팀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 소속이 돼가지고 똘비라고 해볼게요. 이 신입을. 똘비가 또 열심히 일을 배우는데 매일 시험을 봐요. 저도 했던 거고. 네. 전날 뭐 가격이 됐건 뭐가 됐건 막 시험 매일 보고 아침에는 뭐 영업사원과 손님 입장으로 롤플레이 진행하면서 전 직원이 부근 앞에서 또 해보고 막 이런 걸 해요. 맞아요. 거기서 또 제법 잘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애가 들어왔네 하고 처음 두 달 정도는 팀장이, 그러니까 강 팀장이라고 해볼게요. 네. 강 팀장이 진짜로 열심히 알려줬대요. 그리고 똘비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배웠고 그러면 이제 세 달째 되는 달부터는 당직을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당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신입은 레퍼토리가 있어요. 입사한 첫 달 빵대, 두 번째 달도 빵대, 세 번째 달에 당직으로 운이 좋으면 한 대 정도 이렇게 팔아보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똘비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 이 녀석이 이제 세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풀어줘요, 매장에서도. 왜냐면 저희가 영업이다 보니까 낮에 나가서 알아서들 영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풀어줬더니 8시 반에 출근해서 전체 회의, 그 다음에 9시쯤 끝나면은 팀 회의, 마치면은 9시 한 15, 20분? 그러면은 차 시동 걸고 사라진대요. 네. 사라져가지고
오후 4시 반쯤 되면은 매장에 쓱 나타나서 얼굴 도장 찍고 퇴근. 이거를 반복을 하더래요, 똘비가. 네. 그러면은 강 팀장이 10년을 넘게 차를 팔아왔던 사람이고 신입교육 팀장만 진짜 5년 넘게 하셨던 분인데 딱 보면은 답이 나오죠. 네. 야, 저거 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러다 얘기를 했대요. 너 그 매일 아침마다 그 어딜 가냐? 그랬더니 뭐 지인들 만나서 자동차 얘기도 좀 하고요. 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 아니면 그냥 그만둬라. 뻔히 눈에 보인다 이 녀석아.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변함이 없더래요.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일을 못 나오게 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하루는 따라가 봤대요. 이 강팀장이라는 사람이 조금 집요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침에 팀회의 끝나고 후닥닥닥 나가서 본인 차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똘비가 나와가지고 본인 차 시동 걸고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걸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심정으로 최대한 멀리서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있는 게임방 앞에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게임방에 차를 세우고 게임방에 딱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녀석이 진짜 게임을 하러 들어간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 게임방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든 뭐 전단지를 놓든 그러려고 들어간 걸 거일 수 있으니 15분 정도 기다렸대요. 네. 그런데도 똘비가 안 나와서 게임방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좌석에 앉아갖고 열심히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더래요. 그거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으니까 그래 하고 본인 일부로 갔대요. 썬팅샵이랑 자동차 등록사업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싹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3시간쯤 걸렸대요. 오는 길에 그 똘비가 있었던 게임방 옆을 다시 지나오는데 똘비 차가 딱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 저 녀석은 또 어디 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또 따라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모 아파트로 들어가더니 딱 차를 세우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대요. 땡땡씨 똘비 집 주소가 어디로 돼 있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 팀장님 어디 어디 아파트인데요. 그랬더니 혹시 몇 동이야? 그랬더니 예 그 동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영업사원 해서는 안 될지 근무 시간에 집에 가서 쉬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자식 완전히 나사가 풀렸구나. 좀 얘는 좀 되게 뭐라고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 귀소를 해요. 이 매장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쯤 되면은 이제 다 얼굴 도장 찍으러 딱 온 거 보고 똘비 넌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상담실 들어가고 문 딱 닫아놓고 똘비 너 오늘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뭐 아는 지인이 차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가 상담도 좀 해줬고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팍 늘어놓더래요. 그래서 그 오늘 그 상담했던 지인 지금 전화 좀 해봐. 나 보는 앞에서 바로 그랬더니 아 뭐 때문에 그러세요 팀장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화해봐 상담했다며. 상담했으면은 네가 오늘 서로 나눈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 팀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지금 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네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 아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아침에 내가 너 어디 게임방 들어가는 거 확인했거든. 그리고 내가 일 보고 들어오는데 너 집에 가는 것도 내가 우연히 봤거든. 너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너 그딴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지. 초기 정착 지원금만 받고 그만둘 생각이야? 그럼 당직 들어오지 마.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마. 그랬더니 똘비가 눈에 쌍부르키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팀장님 말 나왔으니까 좀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팀장님한테 월급 받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월급이 있습니까 팀장님? 아 적당히 놀면서 차 팔고 싶은 사람은 적당히 놀면서 파는 거고 내가 많이 판다고 팀장님이 돈을 더 벌어요? 내가 조금 판다고 팀장님 돈 덜 벌어요? 각자 벌어먹고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여기가 뭐 각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기가 차더래요. 이 강 팀장이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너 완전히 독고다이로 혼자 살겠다는 거야? 확실히 말해.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럼 넌 선배들한테 도움이 필요 없는 거지? 왜? 저 필요 없다고. 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팀 A 시간에는 참여할 필요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앞으로 노터치입니다. 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뽈딱 있나서 나가더래요, 똘비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팀장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다 돌렸냐면은 해당 지역의 모든 썬팅샵이 신차 영업사원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썬팅 의뢰를 하면은 이번 달에 썬팅 작업한 것들을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좀 달라요. 일반 똑같은 필름 작업을 하는데 일반인분들하고 저희하고 시공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신차 영업사원을 상대하는 썬팅샵은 다 알고 있죠, 강 팀장이. 그래서 실장 또는 그 사장들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어, 우리 똘비 차 혹시 늦건 아니 와서 인사한 적 있어? 그러면 아니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우리 매장 똘비라고 가면은 차 받아주지 마. 내지는 인사한 적이 있으면은 차 넣은 적 있어? 그럼 뭐 한 대 정도 넣었다고 그러면은 어, 가격 3배로 올려서 받아. 일반이랑 똑같이 받아봐. 이런 식으로 미리 전화를 싹 돌려놔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야, 똘비가 당직을 쓰다가 어쩌다 이제 뭐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밟듯이 하나씩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 도착해 썬팅샵에 넣으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알아보니 어딘 안 받아준다 울고 어디는 가격이 터무니없고. 근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알았나 보더라고요, 똘비가. 강 팀장이 뒤에서 이걸 다 틀어 막은 걸. 근데 강 팀장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똘비가 와서 먼저 싹싹 빌기를 바란 거죠. 똘비가 면담을 요청을 하더래요. 팀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어, 오냐? 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썬팅샵 다 틀어 막으신 거냐고. 어, 내가 다 막았어. 아니 왜 그러셨냐고. 선배 도움 필요 없다며. 필요 없으니까 니 알아서 헤쳐나가세요. 뭐 저기 뭐 강릉에 가서 하시던가 제주도 가서 하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팀장님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닌 것 같으면은 니가 나 썬팅을 막으세요. 아, 선배 도움 필요 없으시다며 똘비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차를 한 대를 팔건 두 대를 팔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랬더니 예, 아니죠, 우리 똘비님. 근데 이런 식으로 팔 의사가 아예 없는데 일하고 있는 거는 당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럼 대수가 안 나와서 지금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럼 대수라도 좀 잘 쳐보세요. 만이라도 팔면은 뭐 인정이라도 해드릴게. 오. 그랬더니 똘비가 예, 그럼 제가 진짜 많이 팔아볼 테니까 썬팅샵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제 딱 내심 강 팀장이 그래, 이런 강수를 내가 던졌지만 이런 거라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자동차 영업의 맛을 알고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강 팀장이.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차 팔아봐. 내가 일단 썬팅샵은 넣을 수 있게 해주려니까 여기저기.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어요, 강 팀장도. 근데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팀장님, 내가 그래서 내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팀장님보다 차도 많이 팔고 내가 실적이 팀장님보다 평균적으로도 올라가버리면 그때는 내려오세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뭐? 뭘 내려와? 팀장직에서 내려오시라고요. 내가 팀장님보다 잘 팔아버리면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더래요. 되게 당돌하게. 해피엔딩이 잠깐은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뭐냐? 해봐라. 내가 너 같은 놈 한두 놈 본 거 아닌데 야, 너같이 일하면서 나보다 많이 판다고? 어림도움 소리 하지 마.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하고 거기서 2차 전쟁 이제 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번 달은 뭐 한 대나 팔고 말고 근데 그 다음 달에 네 대를 계약을 해오더래요. 또 오, 그래도 이놈이 좀 독하게 마음먹고 뭘 좀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0대를 넘게 계약을 해오더래요. 와, 얘가 이렇게 맘먹고 하니까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애였나 싶더래요. 근데 그 다음 달도 10대를 넘게 계약을 해오더래요. 오호, 두 달 연속 그것도 10대 후반이에요.
18대 막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계약 많이 해오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어디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하는데 얘 평상시에 행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강 팀장이. 당직을 설 때 태도. 영업을 아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태도를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얘는. 맨날 그냥 놀아요. 근데 이렇게 판다. 그러면 저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쯤 딱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느낀 게 있었어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얘가 손을 댔구나. 그게 뭐였냐면은 인터넷 영업을 시작을 했구나. 영업사원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인터넷 영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강 팀장이 폰을 두 개를 썼어요. 다른 핸드폰 하나는 직원들은 모르는 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똘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친구를 시켜서. 그랬더니 똘비가 네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 먼 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이런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넷 영업을 한다 싶으면은 충분히 응할 만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똘비가 딱 거절하더래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영업을 하면 잘리고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거절하더래요. 이걸 듣고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래요. 아닌가? 내가 잘못 짚었나? 아씨, 그러면은 인터넷 카페 같은 데다 한번 글을 남겨보자. 그래서 굉장히 큰 카페에다 글을 남겼대요. 무슨 무슨 지역이고 자동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서비스를 많이 주는 영업사원분 있으면 쪽지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남긴 거예요. 여기에 쪽지를 하는 영업사원이 있으면은 대놓고 나는 퇴사하겠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녁 늦은 시간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래요. 쪽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봤더니 잘 아는 좋은 영업사원이 있는데 여기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친절히 상담해드릴 겁니다 하고 왔는데 똘비 번호가 아니더래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끝나고 한쪽에 나가서 혼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카페 보고 전화드렸다 그랬더니 아 전화 잘 주셨다고. 제가 이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강 팀장이 제시한 그 서비스 조건이 영업사원이 받는 수당을 넘어서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이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영업사원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그쪽은 뭐냐고 그랬더니 만나서 말씀하시자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나이가 좀 많으신 아주머니시더래요. 이쪽 지역엔 여자 영업사원이 없는 거는 강 팀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알겠고 그럼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아 제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영업사원이시고 워낙에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로 그런 영업사원이 있긴 해요. 제가 슈퍼스타급이면. 그러면 내가 이거 몇 천만 원짜리 물건 구매하는데 영업사원 얼굴은 보고 내가 계약을 내야 되지 않겠냐. 영업사원 좀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딱 어디다 전화 걸더니 아 사장님 저기 홍길동 선생님이라고 지금 상담을 좀 하고 싶으시다는데 시간 혹시 지금 스케줄 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더니 저 죄송한데 15분만 좀 기다려주시라고 오신다고. 되게 정중하게 이게 사장님을 깍듯이 모시더래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문을 등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인사를 하더래요. 꾸벅 사장님 나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강 팀장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 누군가 하고 인나서 딱 봤는데 거만하게 똘비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이 새끼. 딱 똘비가 보자마자 강 팀장을 보자마자 똘비도 몸이 딱 굳더래요.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랬대요. 그때 똘비가 쫄쫄쫄쫄 와갖고 앞에 앉더래요. 그래서 앞에 아주머니랑 똘비 나란히 앉혀놓고 야 네가 슈퍼스타냐 그랬대요. 똘비가 테이블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네가 직원을 부리고 야 인터넷 영업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허세 피고 배짱 부리고 그러고 다녔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옆에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는 그냥 빠지세요. 저 얘가 소속해 있는 회사 얘 팀장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주머니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똘비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에? 이게 똘비 어머니시라고요? 그랬더니 뭐야? 예, 팀장님. 저 똘비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똘비가 자동차를 이렇게 팔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팔려가지고 맨날 힘들어해서 제가 어떻게 좀 알아봤던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던 게 그만 좀 그렇게 됐습니다 팀장님.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막 어머니가 빌더래요 옆에서. 강 팀장이 순간 되게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어허 예. 아니 어머니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 어머니 모르셨어요? 똘비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밀어붙여갖고 상황 여기까지 왔네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팀장님 제발 선처 좀 해주십시오. 막 빌더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선처를 해준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똘비 네 생각은 어때? 넌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똘비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글더래요. 내 얼굴을 안 들더래. 뭔 말도 많이 안 하더래. 그래서 그래 나도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대요 카페에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똘비를 불렀대요. 일로 와봐라 내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본사에다가 이 자료를 내가 보내진 않겠다. 다만 내일 아침에 있을 전체 회의 시간에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해라. 그동안 인터넷 영업했고 인터넷 영업으로 실적 이렇게 찍었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잘해볼 테니까 용서해 주셔라. 전체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랬더니 똘비가 팀장님 선처를 해주시기로 하셨으면 팀장님 손에서 좀 끊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하라는 거는 결국 저보고 그냥 네 발로 나가라 꺼져라 이 말밖에 더 되냐고. 예. 똘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구나. 수건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 양자택일해. 내일 나와서 얘기하고 열심히 차 팔아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네가 알아서 택일을 해. 그랬더니 얘하고 가서 다음날 출근을 안 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그래 그만뒀나 보다. 일주일이 됐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출근 안 하고 해서 팀장이니까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똘비가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놔뒀으면은 우리 매장 전체도 페널티가 있었을 거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얘 대표가 아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2달, 3달 시간이 이렇게 지났대요. 그리고 이 똘비 이 사건이 물론 뭐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 뭐 스펙타클한 사건은 아니기에 머릿속에서 이제 뭐 크게 생각은 없이 지내고 있는데 또 신입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랑 동갑내기에 똘비랑 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너 똘비라고 아냐고 그랬더니 예, 압니다 그랬더니 똘비 그 자식 그 완전히 그 마마보이 다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마마보이였냐? 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면은 강 팀장 입장에서 완전 마마보이예요.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사과를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 뒤에 있고 본인도 엄마 핑계만 대고 있고 딱 봐도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그 똘비 고등학교 동창이 아 똘비 알긴 아는데요 걔가 마마보이는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마마보이들은 원래 티가 잘 안 나. 여기 일하면서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가 완전 마마보이더라. 그랬더니 아 저 팀장님 그게 아니고 마마보이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걔 완전 폐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폐륜아요? 야 다시 한번 말해봐. 폐륜아? 그 녀석 마마보이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게임방 갈 돈, 담배 살 돈, 뭐 할 돈 없으면은 막 학교에서 전화로 엄마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라고 돈 붙이라고
욕까지 하고 그랬대요. 같은 반 애들이 다 봤고. 근데 또 힘 있는 애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완전 찐따인데 엄마한테만 큰 소리 미친 듯이 치는 그런 애였대요, 걔가. 예, 예. 그래서 본인이 강팀장이 그동안 생각을 했을 때는 똘비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뒤에서 움직이는 애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뭐 그럼 뭐해, 이미 그만둔 애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팀장이 이제 고객한테 차량을 인도를 해주려고 고객한테 연락을 했더니 고객이 집으로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고객 차를 집에다 가져다 주는데 똘비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차를 가져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차량 인도 마치고 택시 타고 가려고 아파트 단지를 쭉 가로질러서 나오고 있는데 똘비가 사는 아파트를 그때 뒤따라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어디 취직은 했나 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차가 그대로 받쳐져 있더래요. 네. 늘 그 주차하는 자리, 그때 봤던 그 자리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백수같이 놀면서 엄마 등골이나 빨아먹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거짓말처럼 똘비랑 마주쳤대요. 강팀장이 어 똘비 하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강팀장을 보더니 눈으로만 까딱 하더래요. 그냥 그래갖고 강팀장이 이런 싹퉁머리 없는 놈의 자식, 야 봤으면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이 녀석아. 그랬더니 똘비가 지나가면서 조만간에 볼 일 있을 거니까 인사는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뭔 멍멍이 같은 소린가 하고 그냥 뒀대요. 그렇게 똘비랑 한번 이제 뭐 지나가면서나 얼굴 한번 보고 일상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당직을 쓰는 날이었대요. 강 팀장이 어떤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고 상담실까지 들어가 상담을 했는데 이 모델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요걸로 차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전산을 딱 보고 아 선생님 이거는 지금 공장에 재고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대 정도 회사에서 지금 이걸로 뽑아야 되겠는데 그럼 주문하면 바로 오냐고 바로 온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강팀장 잘 됐어 나랑 같이 우리 회사 가가지고 우리 그 구매팀하고 얘기 좀만 나눠주라고 회사에 차가 급하다고 네. 이게 뭔 떡인가 싶죠.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회사에 있는 다른 영업사한테 잠깐 내려오라고 매장으로 그리고 제 차로 가시죠 그랬더니 고객이 아니 내 차 타고 가자고 내 차 타고 가서 얘기하고 내가 다시 내려주고 나는 이제 볼 보러 갈란다고 그래서 아유 그러시자고 해서 막 카달로그랑 막 챙겨가지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한 15분 정도 가니까는 오래된 그 건물 상가 건물 하나 있고 거기로 이제 앞에 차 세우고 따라 들어갔대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대요. 3층 올라갔더니 비밀번호 키가 있는 철문이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철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소규모 회사여도 차는 그렇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구조가 좀 특이하더래요. 되게 좁은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는 그 석고보드로 막혀 있고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씩 낮아 있는 그런 구조더래요. 그래서 따라서 쭉 들어가서 어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더니 되게 작은 방에 소파가 낮아 있고 탁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잠깐 앉아서 기다려 주셔라. 우리 직원들을 불러오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있으라고. 근데 사무실이라는 곳이 원래 조금 뭐 사람들 전화 소리가 됐건 뭐 컴퓨터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가 됐건 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기는 뭐 CIA도 아니고 방들이 이렇게 막 나뉘어갖고 소리도 별로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분위기가 왠지 조금 쎄했대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주는 커피 살짝살짝 입만 살짝살짝 대고 그러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한 분 더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남성분 두 분이 맞은편에 앉고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금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좀 나누고 있었대요 서로. 그리고 한 20분 정도 흘렀을까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똑똑.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똘비 어머니하고 똘비가 들어오더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어 똘비야 아, 어머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똘비가 어머니랑 이번에 저희가 창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 매장 가가지고 제가 가기 솔직히 좀 꺼꺼라가지고 저 이게 일 도와주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팀장님이 당직이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 야 너랑 나랑은 인연이 확실히 깊다. 야, 창업을 했어. 무슨 사무실이야? 그랬더니 아이 그건 차차 말씀 나누고요. 차 뭐 바로 나온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 똘비야 바로 나오지. 그랬더니 그러면 저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솔직히 저 이제 막 창업해서 힘든데 부대 해가지고 현금을 얼마 좀 빼주십시오. 똘비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영업을 했던 놈이고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래 내 거 세금 정도 빼고 다 가져가라. 사업한다는데 형이 도와준다. 열심히 해봐라. 그래 멋있다 얘기했더니 똘비가 갑자기 아 웃더래요. 예. 아 팀장님 나보고 인터넷으로 영업하고 다 퍼준다고 막 그 나보고 뭐라고 하더니 팀장님 왜 퍼줘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야 너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네가 창업했다니까 뭐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 나 진짜 나 팀장님 같은 사람 난 제일 싫어. 아 뭐 내로남불이야. 본인은 퍼줘도 되고 나는 퍼주면서 영업하면 안 되고 팀장님 때문에 나는 일도 잘리고 엄마한테 완전 나쁜 자식 되고 아 팀장님 글잖아. 팀장님 웃기다고 생각 안 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똘비야 장난치는 거면 나 갈게. 네 알아서 해라. 나 갈게 하고 일어났대요.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났더니 똘비가 못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옆에 본인을 데리고 오고 있었던 그 남성 두 분 있잖아요. 남성 두 분이 본인을 잡으러 오더래요. 천천히 양쪽 팔을 잡으려고 이렇게 옆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예. 그런 제스처로 오는데 이 강 팀장이라는 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허리가 되게 안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근육이 허리를 잡아준다고 해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허리가 좀 좋아진 다음에 4년 이상 복싱을 꾸준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오,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누굴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건강 지키려고 우연히 선택한 종목이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누굴 이렇게 팍 때리는 건 아니고 몸이 날쌀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오는 걸 보고 팔을 잡으려고 하길래 그 사이를 뿌리치고 문을 열고 그냥 나간 거예요. 오. 뭔가 느낌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감지가 돼가지고 본인이 들고 온 카탈로그 보고 다 놓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도가 좁고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현관이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원래는 메인 현관이 보여야 되는데 그쪽 방향이 벽으로 그냥 가로막혀 있더래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나가는 문이 없더래요. 옆으로 방문만 있고 메인 철문 들어왔던 철문이 없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갔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들어왔던 길로 지금 나가는 건데 철문이 안 보여가지고 당황을 하는데 뒤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누가 이제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은 옆에 아무 방문이나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빈 방이더래요. 다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 남성들이랑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딱 들어왔는데 남성 두 분의 손에 알루미늄 배트가 들려있더래요. 근데 이게 상황 자체가 아 뭔가 지금 이 똘비 녀석이 지금 뭔가를 했구나 사주를 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기 좀 하자 똘비야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똘비가 아니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남성 두 분이서 배트로 막 때리더래요 본인을. 그러니까는 막 맞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맞게 되잖아요. 웅크린 자세로 한참 맞으니까 이제 남성 두 분은 본인을 잘못되게 만들고 이런 의사는 하나도 안 보였대요. 똘비가 갑자기 배트를 뺐더니 똘비가 막 치는데 진짜 똘비가 치는 거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진짜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몸으로 어떻게든 똘비를 이렇게 제치려고 하는데 이미 몇 대 맞아가지고
팔이랑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결정적으로 본인이 치다가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 쪽으로 배트를 찍으려고 하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 내가 뭔 일이 나겠구나 싶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성분들한테 똘비 말려 시키더래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똘비를 막 뜯어 말리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가와가지고 그 팀장 나랑 얘기 좀 하지. 팀장 지금 억울해?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억울해? 그러고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 아들을 건드려 놓고 네가? 너 얼마 전에 아버지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당하셨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로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는 길에 오토바이 퍽치기 뺑소니죠? 뺑소니 당하셔서 좀 다치셨었거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와이프하고 어디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었지. 쫙 읊어주더래요. 딸은 어디 초등학교 다니고 와이프는 무슨 직장을 다니고 딸이 몇 학년 몇 반이고 이름이 뭐고 다 알더래요. 아버지 살짝 다치시는 걸로 끝나면은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겠지. 지금 우리 똘비가 분풀이를 하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 내가 막았거든. 자 나가서 신고하고 싶으면 해. 근데 하나는 감수하자. 네 아버지, 어머니, 딸, 와이프 어떻게 다칠지 생각하고 항상 행동해.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괜찮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너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똘비가 죽이려고 내가 막아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비는 뒤에 있고 어머니는 이제 똘비보다 앞에서 본인을 쳐다보면서 이 모진 말을 내뱉고 있는데 눈으로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여기서 빨리 나가. 이 제스처를 눈으로 막 하시더래요. 눈동자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쩔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 눈을 보고 뭔가를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저는 진짜 똘비 어떻게든 잘 한번 가르쳐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머니 저 똘비 다음날 와서 아침에 얘기하려고 울면 제가 맞고 똘비 잘 감싸주고 하려고 어머니 아시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막 빌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서 나가 꺼져 두 번 다시 눈에 띄지 마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똘비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래요. 어딜 나가 이씨 하는데 어머니가 삼촌들 똘비 꽉 잡아 하고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니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날 잡아 놀라고 하면서 막 몸부림 치는데 남자 둘이 막 끙끙대면서 똘비를 막 감싸고 있더래요. 그 어머니가 석고벽을 옆으로 이렇게 밀쳐주니까는 옆으로 미닫이식으로 이게 미닫이식으로 닫으면은 벽이 닫히는 거고 열리면 문이 철문이 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철문을 비닐봉투 키를 열고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팔이랑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대요. 그랬더니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고 금은 갔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랑 하고 뭐 입원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무슨 번호였냐면은 처음에 인터넷 영업으로 여자 아주머니께서 받았던 그 똘비 어머니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네. 받았대요. 예 어머니 하고 받았더니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니 그랬더니 말씀을 드리겠다. 똘비가 쉬운 얘기로 자기의 뭐가 이렇게 성격이 주체가 안 되는 애래요. 제가 분노 조절. 그래서 어머니가 예 근데 이게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됐건 선배가 됐건 분노를 터트리는데 예.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죠. 쉬운 얘기로 선택적. 근데 어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만요. 차라리 나가서 사고치지 말고 엄마인 나한테 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뒤에서 얘를 알맞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을 좀 안 가게끔 엄마는 어떻게든 알맞게 감싸주는데 이 자동차 영업한다고 가가지고 아들이
사건 사고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엄마 인터넷 영업 그 좀 해가지고 엄마가 좀 나가서 해봐. 엄마한테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고. 네. 그럼 엄마는 또 그걸 다 따라서 해주고. 그리고 똘비가 강 팀장한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엄마가 뭐 재벌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돈 마련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원래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돈 갖다 바치면서 막 이 사람이 뭐 가족이 뭘 하고 어디에 있고 사주 해가지고 살짝 오토바이로 밀고 막 이런 거를 뒤에서 몰래 몰래 똘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걸 보면서 조마조마 했대요. 선을 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받았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똘비가 돈을 또 주고 이 소파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까지 어떻게 잡았는데 문제는 똘비가 눈이 점점 돌아가는 게 어머니 눈에 보였었나 봐요. 아, 얘가 여기서 놔두면은 사람 하나를 잘못되게 만들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본인을 그렇게 내보냈던 거더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강팀장, 강팀장님한테 나는 억한신정 없어. 없고 다만 똘비가 문제야. 똘비가 문제니까 신고 같은 거 하려면은 해도 괜찮은데 진짜 그 뒷감당은 난 그럼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했던 얘기는 사실이야. 똘비째 가족들이 뭐 하고 다니고 집이 어디고 다 알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은 쟤가 눈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강팀장 생각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일은 여기서 이제 그만 묻어줘. 이 이상 얘가 혹시 강팀장한테 다가설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막을게. 아니면 내가 미리 연락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정말 미안해. 똘비 얘가 이렇게 강팀장을 한 번이라도 패어야 일이 끝났어. 미안해. 하고 어머니가 사과를 하더래요. 전화를 끊고 강팀장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번 맞았어야 끝날 일이었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린 놈한테 맞았어야 됐나. 그나마 어머니가 옆에서 막아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래가지고 마마보이인 줄 알고 깐보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애가 사실은 마마보이가 아니고 어머니를 움직이는 약간 폐류나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매장에서 이런 희한한 일이 한번 있는 걸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니 진짜 일반적이지가 않아. 그쵸. 근데 저희 자동차 이쪽 영업 사원들이요 진짜로 멱살 잡고 싸우는 데도 많아요. 서로 돈이 얽혀있고 조금 이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많은 바닥이었죠. 변화별 일이 다 있긴 해요 저희 쪽에서. 근데 뭐 어느 직업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마마보이인 척 뭔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아들. 그쵸. 엄마가 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동네꼬마님. 예.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더 얘기 안 나온 것 중에서도 진짜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이거보다 훨씬 몇십 배는 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무서워지는 세상이고. 그리고 아까 인터넷 영업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우리 귀족님이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팔아요. 브랜드 지우개를. 그래서 가맹비도 내고 다 돈 내고 준비해가지고 가게 차리고 지우개를 개당 1,000원씩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본사에서 직접 700원에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죠. 이 룰을 어기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전국구적으로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이 아닌 서로서로의 아예 이 섹터가 없어진 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르는 영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도 1도 열애 없이 인터넷 영업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퇴사를 당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터넷 영업으로 차를 판다? 얘는 내일이 없는 애예요. 이런 애가 해주는 뭔가의 서비스는 문제가 있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아 그렇지. 아 이게 상도라는 것도 있는 거고
어? 아, 그래? 내일이 없는 진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 아, 그치. 거기서, 나 영업하고 있어. 이렇게 댓글 달면 이제, 더 욕먹는 거구나. 이쪽 세계가. 예, 인터넷으로 영업하고 있어. 그러면 뭐, 어, 나는 뭐, 범법을 내일... 저지르고 있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 나 내일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자동차 카페 많이 잠입해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뭐냐. 내일이 없는 거죠. 그쵸. 고객들은 잘못이 없어요, 솔직히.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네. 고객은 잘못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좀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파괴하죠. 그렇죠. 많이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단합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데, 그 유통 라인을 좀 꺼버리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 오늘 이야기도 정말, 아니, 이거 반전이었어.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한번 반전? 그리고 어머니를 이용하는 페루나로 다시 반전. 알 수가 없어. 어, 진짜 동네 꼬마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섣불리 이야기 듣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자동차 구매하시려고 자동차 카페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모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 이야기도 정말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